자 우리 지금부터 또 새로운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토픽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또 저자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자 정보 역시도 마찬가지로 CRUD를 모두 처리해야겠죠. 예, 그거를 이제부터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곧 짜게 될 코드는 어떻게 생긴 코드가 될 것인지 제가 미리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버전 관리 시스템인 Git을 통해서 음, 이렇게 체크아웃이라고 하면 제가 미리 짜놓은 코드로 이렇게 휙 하고 바뀝니다. 그러기 보시면은 그 중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부분이에요. 즉, 오쏘라고 하는 주소가 대거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자 오쏘라고 하는 링크가 여기 생길 것이고요. 저걸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저자 리스트가 테이블의 형태로 표현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리체 디자이너 이렇게 하고 크레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멤버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서 앞에 있는 l을 소문자로 바꿨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삭제를 할 때는 delete를 클릭하면 삭제가 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기능들은 이 o r 라고 하는 것은 여기 o r j s 라는 파일 안에 이렇게 정리 정돈해서 보관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o r 를 구현해 봅시다.